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서 체리시 네일을 운영하고 있는 노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서 체리시 네일을 운영하고 있는 노채영입니다. 제가 미용학과를 전공하는 와중에 아는 교수님께서 어느 날 모델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헤어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모델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메이크업이랑 네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네일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샵 가서 제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무작정 샵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색상을 맞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제 피부, 손 피부 톤에 따라서 컬러를 이렇게 초이스 해주시면서 되게 잘 골라주셨고 그리고 뭐 화려한 거 좋아하는지 심플한 거 좋아하는지 깨끗한 걸 좋아하는지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길래 되게 이렇게 조그만한 손톱에도 사람의 기분과 내 취향을 이렇게 다 고려해서 맞춰줄 수 있는 직업이구나.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사람 피부를 예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조그만한 손톱에서도 사람한테 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직업이구나 라는 매력을 느끼게 돼서 그날 이제 샵에 나와가지고 나는 메이크업 말고 네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네일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혼자 할 거라서 너무 큰 공간보다는 조금 조그마하면서도 저만의 공간? 저만의 작업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고 또 오셔가지고 그냥 일반 네일샵보다는 조금 더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맨 처음부터 딱 직원 생활할 때부터 되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나만의 작업실? 이렇게 나만의 작업실인 네일샵을 가지는 게 저는 워낙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둘러보다 보면 네일샵 치고는 조금 큰 평수 때가 많았고 작은 평수 때는 거의 없어가지고 약간 공간 고르러 다니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 처음 이제 위치 선정이랑 그 내가 원하는 평수의 크기가 있었는지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손님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 좋아요. 제가 6년 차기도 됐고 아무래도 자주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다 보니까 가족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유동 인구나 워킹 손님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는 나만 아는 공간? 나만 알고 싶은 공간? 그런 네일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저희 체리시 네일샵에서는 손 관리, 발 관리, 그리고 속눈썹 연장, 펌 이렇게까지 관리 받으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 뭐 내성 발톱? 균 발톱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 또한 저희 체리시 네일에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기존에 있던 네일샵을 인수받은 상태라서요. 기존 고객님을 유지하는 반면 저만의 활동 방법으로는 X배너를 설치도 했고 추가로 간판도 달아보았고 그리고 인스타 활동도 개인적으로 체리시 네일 계정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다 더 추가해야 될 방법을 말씀해 드리면 네이버에 플레이스 등록을 하시면 거기서 예약도 되고 고객님들이 바로 근처 네일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체리시 네일이 떠서 네이버 업체에도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단지 안에 있는 매장이다 보니까 가족 같은 손님들이랑 가족 같은 고객님들 사이에서 기억에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수시로 이제 아무래도 옆에 슈퍼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간식거리도 사다 주시고 아니시면 이제 집에서 직접 만드신 카레, 잡채, 떡, 빵, 뭐 이런 것까지 다 갖다 주시는데 인상이 깊은 고객님은 갑자기 파스타 해줄 거니까 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어떻게 또 감히
고객님 집에 찾아가겠어요. 그냥 아,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시술이 좀 많아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양해는 구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저는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희 네일샵 같은 경우는 보통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이 가장 연령층이 많고요. 가장 어린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생 또는 애기들 유치원생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나이 많으신 고객님들은 아무래도 한 7, 80대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주 고객층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애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유지력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 매니큐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휴가 갈 때 엄마 아빠 따라 휴가 갈 때 기분 전환 삼아 젤네일 한 이틀용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딱 컬러 해주고 끝내요. 솔직히 처음 오픈했을 때 저는 제 시술 고객님보다는 케어 고객님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젤 하면 무조건 손톱이 상한다, 망한다. 그래서 거의 젤을 기피하시고 케어만으로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제가 한 분씩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오프도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고 집에서 홈케어도 잘 해주시면 젤은 손상되는 게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인식이랑 설득을 시켜드렸더니 요즘은 케어가 3 그리고 젤 시술이 7 많을 땐 케어가 2 그리고 막 젤 시술이 8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전화, 문자, 카톡 이렇게 다 가능하신데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해놓으니까 네이버 예약 그리고 저 프로그램 쓰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카카오 헤어샵에 입점되어 있어서 그렇게 다 예약이 가능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1인 체계다 보니까 시술할 때는 네이버 예약 또는 카카오 헤어샵 어플에서는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예약은 전화랑 문자, 카톡 이렇게 가능하세요. 저희 요즘 살롱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은 단언컨대 시럽 그라데이션입니다. 원래 저는 그라데이션을 별로 안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되게 손이 여리여리하신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추천을 해드렸는데 시럽그라였던 거죠. 손이 여리여리하니까 그 여리여리한 손에 시럽그라가 너무 찰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웬만해서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제가 이제 시럽그라데이션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시럽 컬러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시럽 그라데이션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린다면 화이트 그라데이션 추천해 드려요. 아무래도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화이트 계열 다 바르시기에는 부담스럽고 조금 더 깨끗해 보이면서도 지금 계절이랑 딱 맞는 그런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네, 케어 제품은 제품 군별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습 라인 쪽에는 이제 오일, 크림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고 영양제 같은 경우는 바르는 거, 흡수시키는 거 종류별로, 군별로 제품을 좀 다양하게 구비해서 판매하는 편이에요. 고객님들 반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은 되게 좋다. 오, 이게 진짜 효과가 보이네.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약간 어쩔 때마다 쓰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뭐 그럭저럭 이렇게 얘기해주시는데 딱 보면 절대 제대로 안 발라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관리에 소홀했으니까 그만큼 효과가 못 보셔가지고, 좀 말씀을 꺼리시기도 한데 아무래도 좀 잘 발라주시고 좀 주기적으로 잘 해주신 분들은 효과 좋다고 반응 너무 좋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보통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어깨 결림 뭐 이런 게 보통 이제 있다고 아시는데 저는 워낙 튼튼해서인지 아직까지는 그런 고질병은 없고 주기적인 뭐 건강검진 받아도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고 해서 저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네일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뭐 시력 저하, 어깨 결림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꾸준한 건강관리랑 스트레칭만 잘 해주셔도 저는 막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주일에 세네 번?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헬스장 들려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오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결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부터는 제 자신이 조금 돌아다니기엔 좀 제 매장에서도 고객님들께 민폐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운동을 안 다니고 있고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홈트? 요렇게 스트레칭 정도는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같은 자세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랑 안 한 날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의 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는 체리시 네일을 운영하면서 이제 피오떼 에듀케이터 생활까지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점 첫 번째, 매월 이제 스터디 모임이라는 데 가서 이사님의 그날 아트를 배울 수 있어서 가장 좋고, 두 번째, 저는 약간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람이라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돈 내고 세미나도 많이 들으러 다녔고, 이론적인 세미나를 좀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 작년부터 이제 실행한 저희 그 이론 교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웬만한 수업료 내고 들은 세미나보다 훨씬 좋아서 그때 마지막 피오떼 평가서에도 저는 그렇게 적어서 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1인샵이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매달 스터디 모임 가면 다른 원장님들 만나서 상황이 어떤지, 뭐 아트 어떤지, 제품 뭐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 소통을 많이 나눠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객님들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게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손발톱으로 되게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손발톱에 대한 고민 없는 손발톱의 건강을 찾아드리는 그런 행복한 네일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되게 한 해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올해 22년은 되게 많은 꿈을 세워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스타 활동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거고, 이제 곧 유튜브도 시작하니까 많은 구독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자면 저는 약간 2호점? 체리시 네일의 2호점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그런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력과 제가 좋아하는 네일에 신경을 많이 써서 22년 마지막 12월에는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묵동에서 6년째 그냥 할게요. 인스타도 홍보를 하긴 했어요. 거짓말.